14만 원짜리 때 오게 되면 어머니 넘어가면 절반 정도 챙겨놓고, 예. 나머지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조선선제요. 조선선제 갖고 계시고, 10만 원에 25%인데요. 네, 10만 원에 25% 갖고 계십니다. 뭐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거 산 지가 2년 딱 기다리는데요. 아, 2년이 지나셨구나. 네. 어제 오늘 상한가 쳤는데 오늘 상한가에 5% 팔고 20% 남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바로 챙겨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상은 받으셔야지. 그죠? 이거 얼마쯤에 팔면 되겠어요? 일단 어머니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을 때 5%를 매도하신 거예요? 아니, 오늘 5%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 상한가에. 자, 그러면 나머지 이게 지금 어머니 10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30% 정도 수익이에요. 31%. 그죠? 25%가 있는데 내일 만약에 이게 어저께 오늘 시가가 15% 갭이 떴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어머니. 장고도 지금 주식 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회사예요. 이 회사 제가 알기로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회사거든요. 잠깐만요. PBR 11배 배당도 찔끔 나오고 PBR 이제 한배 정도 됐고 유통 물량이 65만 주, 81만 주, 88만 주, 90만 주, 92만 주. 그럼 유통 물량이 한 33만 주 정도 돼요, 일단은. 네, 그러면 오늘 살 사람들 사고 팔 사람들 팔았는데 내일 만약에 어머니 14만 원짜리 때가 넘어가요. 시초가가 14만 원이 넘어서 출발하게 되면 절반 정도 챙기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15만 원대까지 보세요. 15만 원 정도? 한 16만 원? 아니다. 나머지는 14만 원짜리 때 오게 되면 어머니 넘어가면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고민된다, 이거. 나머지 한 18만 원 정도 보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머니. 이거 어머니 내일 18년도, 절반 팔고 내일 절반 파고 나머지만 18만 원 정도.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